몽산 화상께서 원각 상인에게 준 글, 즉 편지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상인이라고 깍듯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선은 수투조사관이요, 묘는 요궁심노절이니 조관을 불투하고 심노가 부절하면 진시 의초 부목 정령이니라. 이 참선은 모름지기 조사관을 꿰뚫어야 하는 것이오. 이 조사관이란 역대 조사가 시설한 선의 관문을 말합니다. 즉 화두, 의제 또는 공안이라고도 합니다. 참선자가 해결해야 될, 깨쳐야 할그 문제입니다. 이 화두는 예 선사들의 법문이래요. 즉 조사가 보여온 언어, 즉 법문이나 종사가 심지를 밝게 깨닫는 그 기연 또는 학인을 인도하는 행위의 종렬을 모아서 후세 참선자에게 공부하는 규범, 즉 법칙으로 삼게 하고 과제로 준 것이 바로 화두입니다. 그것은 조사들이 깨달음을 열어서 진리를 나타내 보여준 것으로서 그 수도자에게는 아주 준엄한 것으로 공안이라고 합니다. 이 공안은 흔히 1700 공안이다 합니다. 그것은 전덕록에 1701분의 행리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공안 중에 가장 많은 참선자들이 참고한 공안은 무자입니다. 그 무자가 또 선지식을 가장 많이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 공안 하면 무자, 무자만 공안을 닮먹일 정도로 공안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것이 바로 무자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 한국에서는 시신마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참선은 마땅히 이 조사 공안을 꿰뚫어야 한다. 즉 공안을 깨쳐야 합니다. 이 참선하면 화두 참선입니다. 참선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화두 참선이 가장 확실하고 빠르고 수승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요즘은 화두 참선이 잘안 되니까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남방에 여행해서 익혀온 그 비파사나 같은 선도 하는 분이 있다는데, 우리 한국에서 빗바사나를 지도할 만한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선은 하는 방법 정도만 간단히 지도하는 것으로서 가르친다고 할수 없습니다. 선은 범부가 부처가 되는 길이래요. 부처란 깨친 사람, 완전한 인격자를 말합니다. 완벽한 인간이 부처래요. 이 선은 좀 속된 표현으로 이 팔자를 고치는 길입니다. 못난 사람을 좀 잘나게 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좀 똑똑하고 지혜롭게 하고, 박복한 사람을 덕스럽고 복되게 해서, 이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벽한 한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이 바로 선입니다. 그런 대단한 방법을 이 형식만 가르친다고 지도한다고 할수 없습니다. 이 선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일생이 좌우될 수도 있기 때문이래요. 여러분은 화두 참선을 만난 것만도 다행스럽다, 복이 많다는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묘하게 깨치는 것을 깨치면 그 자체가 아주 묘하기 때문에 묘오 또는 아주 그 신비하기 때문에 신오라고도 합니다.
마음길이 끊어져야 하나니, 마음길이란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리저리 따지고 헤아리고 또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량하고 분별하는 마음이 끊어진 자리에서 이 발견할 수 있는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그 사량 분별로서 즉 아르마리로서 지식으로 알았다 이해했다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도리는 아르마리로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그런 도리래요. 그래서 아르마리로 지식으로 알았다 깨쳤다 하는 그런 참선자는 착각이 아니면 거짓말이다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사관을 뚫지 못하고 마음길이 끊어지지 않으면 화두를 타파하지 못하고 마음길이 끊어진 데서 깨치지 못했으면 모두 풀에 의지하고 나무에 붙은 도깨비일 따름이니라. 이 말은 그 여우나 너구리 같은 보잘것없는 동물이 그 초목에 의지해서 변화하듯이 수행하는 이가 언어나 문자의 구에 대해서 그 진의 본성, 즉 인간의 본바탕, 즉 본래 면목에 나아가지 못하는데 비유한 말입니다. 아직도 진실로 깨달은 경계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그런 비유한 말입니다. 이 책을 보세요. 성이 문 조주호대 구자도 환유 불성야 무니까 주가 운호대 무라 하니 지자계 무자가 시 종문의 일관이니 유심으로도 투 부득하고 무심으로도 투 부득하리라. 성이 어떤 스님이 조주께 묻되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 조조가 이르되 무라 했습니다. 이 다못 이 무자는 종문 중의 한 관문이니 유심으로도 뚫을 수가 없고 무심으로도 뚫을 수가 없느니라. 이 종문은 조사문 중의 한 관문이다. 즉 화두 중의 하나라는 거래요. 유심으로도 뚫을 수 없고 무심으로도 뚫을 수 없느니라. 그 관문은 유심 무심의 차별적 망상 견해로는 깨칠 수 없는 그런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유심 무심을 떠나서 떠났다는 것도 떠나야 볼 수 있는 그런 도리입니다. 이 유심 무심의 그 공안 상태에서는 못 깨쳐요. 그 공안 상태도 떠나야 깨친다고 합니다. 성성영리는 직하 환번하여 착폐 조주하거든 화나 화두래 하여 약구 일호 말하면 차거 문해리라. 이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이 바로 뒤집었어요. 조주를 올가잡거든 내게 화두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즉 바로 뒤집어요. 즉 화두, 즉 무자를 바로 타파해서 이 조조를 올가잡거든 이 조조 스님이 뭐라고 한 본뜻을 알아차리거든 화두를 가져와서 점검을 받아라 했습니다. 즉 깨쳤는지 못 깨쳤는지 이 몽산 스님에게 점검을 받아라 했습니다. 이 공부하다가 조금도 의심이 있거든 반드시 선지식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잘 하고 있는지 잘못했는지 반드시 그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 털끝만큼이라도 있으면 털끝만큼이라도 남음이 있으면 즉 조금이라도 걸리는 것이 있으면 문 밖에 있느니라. 문 안을 깨친 경계에 비유한다면 문 밖은 깨치지 못한 경계라는 것입니다. 즉 깨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각원상자는 각야미야 묘각이 원명할진대
당식 초주 시하 면목 홀이라. 독에 묻혀있는 장마생고 준동함령이 개입 불승연을 초주는 인심 도모 필령에 자게 묻자가 낙제 심초오. 각원상전을 깨달았느냐? 아, 못 깨달았느냐? 묻습니다. 묘한 깨달음이, 저 깨달음이 아주 묘하기 때문에 묘한 깨달음이라 했습니다. 원만이 밝을진데 깨치면 어찌나 밝든지 그 어떤 조사는 이룰보다도 더 밝다 했어요. 해나 달보다도 더 밝다 했어요. 또 어두운 방에서 햇빛으로 나온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신 선사도 있었고요. 그 무한한 광명을 바란다 한 그런 분도 있었고요. 그 밝음이 아주 원만히 밝을진데, 즉 원만히 밝아 확실히 깨쳤을진데 그런 뜻입니다. 마땅히 초주는 이 무슨 면목인가를 알아야 하리니. 이 면목은 이 조주 스님의 그 살림살이래. 이 근본 당처 진수를 알아야 하리라. 이 무자를 잃은 뜻은 무엇인고? 아, 무라고 한 뜻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이 준동함령이 개유불성이라 했다. 즉 꿈적거리는 것이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 움직이는 그 생명체는 저 땅속에 있는 그 미물까지도, 즉 지렁이나 개미새끼 같은 아주 보잘것없는 생명체까지도 다 불성이 있다 했습니다. 또 열반경에 보면 일체 중생이 개유불성이다 했습니다. 모든 동물은 사람이나 개나 소 같은 짐승에서 아주 미물까지,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생명체까지 다 불성이 있다. 즉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 있다 했는데, 이 개라면 사람 다음으로 아주 영양 동물입니다. 아, 불성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그런데 조주 스님은 어째서 무라고 했나 말입니다. 이 필경에는 이 무자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라고 한 뜻, 그 이유, 그 까닭이 어디에 있나 말입니다. 왜 무라고 했어요? 본각이 미명커든 일일유의 홀이니 대의하면 적유 대오하리라. 각 부덕장심 대오하며 우부덕이 이의구오하며 부덕착유 무회하며 부덕착허 무회하며 부덕착 철소추용하며 부덕착 개권려용이니라. 이 본각, 이 근본 깨달음을 밝히지 못했으며 낱낱이 의심이 있으리니. 그럼 의심이 있을 수밖에. 크게 의심하면 곧 깨달음이 있으리라. 어정은 큰 어정을 일으켜야 됩니다. 크게 일으키면 크게 깨치고, 작게 일으키면 작게 깨치고, 의심이 없으면 깨치지 못합니다. 이 화두의 생명은 의심이래요. 화두는 오직 어정을 일으켜야 깨칠 수가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어정, 그것이 아주 요긴합니다. 문득 마음을 가져 깨달음을 기다리지 말며, 이 깨달음은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깨칠 것인지, 아, 누가 깨닫게 해주지 않을 것인지, 깨치면 어떨까, 뭐 등등 깨달음을 기다리지 말고 깨달음에 대한 망상도 피우지 말고 오직 애쓰고 애써야 합니다. 이 깨달음에 대한 망상을 피우다 보면 성승하던 화두도 희미해지고 어느 사이에 사라집니다. 또 뜻으로 깨달음을 구하지 말며, 즉 뜻으로, 마음으로, 즉 사량 분별로서 깨달음을 구하지 말며,
이 거자리는 사량 분별심으로서는 꿈에도 볼 수 없는 돌이리. 이 요새 사량 분별심으로 깨쳤다, 다 해맞췄다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게 참으로 경계해야 됩니다. 화두는 오직 화두를 타파함으로써 깨칠 수 있습니다. 이 유다무다 하는 아르마리를 짓지 말며, 흔히 유인지 무인지, 유무의 있다 없다고 하는 무인지, 그 허무의 무인지, 진무 참으로 없다고 하는 무인지 등등 별별 분별심을 다 짓는데, 그런 일체의 분별심과 아르마리를 짓지 말며 오직 단순하게 어째서 뭐라고 했을까? 그래 참고해야 됩니다. 쇠로 만든 비라는 생각을 하지 말며, 이 쇠로 만든 빗자루는 화두를 모든 생각이나 분별심, 견해 등을 썰어내는 빗자루에 비유한 말입니다. 그런 빗자루 같은 것도 아니래요. 이 화두가 진이가 나서 타성일편만 돼도 사량이나 분별심, 견해 등이 뭐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쇠빗자루는 아닙니다. 낙위매는 말뚝이라는 생각도 말라 했습니다. 이 낙위매는 말뚝이란 화두를 낙위를 말뚝에 붙들어 매듯이 그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이 방편으로 비유한 말입니다. 이 무는 낙위를 매는 말뚝과 같은 것도 아니래요. 이 화두, 이 무는 바로 삼세제불의 안목이요, 역대조사의 진수입니다. 이 천하 선지식의 바로 살림살이래요. 종교의단이 일성케하야 오이룩시중 사위내 단단책에 묻자하야 밀밀회강차간호리라. 간내 간가하면 오일에의가하야 백무자미시에 유사자미하리니 각불가 생본내니라. 이 어단으로 하여금 나날이 치승케 하야. 날로 나날이, 그 치승은 아주 벗석 성한 걸 말합니다. 즉 날로 순숙하게 하여 점점 힘차게 달리게 해야 됩니다. 진이가 나서 의심이 끊이지 않더라도 점점 힘차게 달려서 타성일편이 되고 동정에 이르어 하다가 몽중에도 여여하게 돼야 됩니다. 그러다가는 드디어 숙면에도 아주 이려하게 되게 해야 됩니다. 그 화두는 그 요원의 그 불길처럼 확확 차오르는 것을 느껴야 되고 도도한 그런 물결이 밀려들어오는 것처럼 달려야 합니다. 이룩시중과 사위내에, 이룩시중은 자축인묘 진사오미신유술래 그 열두대를 말합니다. 요즘은 하루를 24시간이지만 이때는 하루를 12대로 나누었습니다. 하루 종일을 말하죠. 사위 내에는 행주자와, 즉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즉 일체의 행동 거지를 말합니다. 하루 종일 일체의 행동 가운데 그런 뜻입니다. 다만 아주 다만을 그 강조했습니다. 오직 이러한 뜻입니다. 이 무자를 잡들여서, 이 무자의 어정을 일으켜서 밀밀히 아주 조밀하게 짬질게를 말하죠. 심광을 돌이켜 볼지니라. 마음의 빛으로 화두를 관함으로써 금봉 그 당체를 보게 되니,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보아하고 보아오며, 의심해오고 의심해가며, 이 진이가 나면 관한다, 본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본다, 의심한다. 뭐 같은 말입니다. 이 도무지 재미가 없을 때, 이 화두를 하다가 보면 참 도무지 재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흡사가 무쇠소 등을 모기가 뚫는 격이라고 할까요? 딱딱하고 냉담하고 아무 재미도 없고 도대체 기분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건기가 약한 사람이나 이 발심 못한 스님은 나는 파냐에 인연이 없다. 난 화두할 건기가 못된다. 아, 이거 재미가 없어 못하겠다. 이 그런 등등 생각을 하면서 퇴굴심을 내고 어떤 분은 막 포기까지 합니다. 화두 참고는 재미가 없더라도 절대 퇴굴심을 낸다든가 포기하는 마음을 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재미가 없을 때가 아주 좋을 때입니다. 이 재미가 없을수록 더 지극하게 애쓰가다가 보면 참으로 재미가 있을 때가 옵니다. 이 재미가 없을 때라도 절대 화두를 놓치지 마시고 재미가 없을수록 더 애쓰기 바랍니다. 이 재미가 없을 때 조금 재미가 있으리니 이 재미가 없을 때지만 자상하게 점검하면 조금 재미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재미는 화두를 아주 거칠게 드는 분은 느낄 수 없어요. 조그마한 재미를 느끼더라도 재미를 느낀다는 생각도 말고 절대 재미에 관심도 두지 말고 나무 일처럼 아주 담담하게 오직 화두만 더 지극하게 골에 들어가면 참으로 재미있을 때가 옵니다. 의덕중하면 화두를 부지하여도 자연현전하리니 각부덕 환인이라 농담을 임지하고 직연 노소 교관제하야 직관제계 무작한 홀이라. 의심이 깊어지면 화두를 들지 않아도 자연히 현전하리니 문득 환희심을 내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이 잘 되든 안 되든 내버려 두고 바로 늙은 주가 관제를 써도 다만 무자를 거각하여라 해보아라 했어요. 의심이 깊어지면 화두를 들지 않아도 자연히 현전합니다. 이 아침에 눈 뜨면 탁 들려 있어요. 이 화두를 일부러 들지 않아도 앞에 항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놓을려 놓을 수 없고 버릴려 버릴 수 없어요. 이 흔들어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밀어도 이 가질 않네. 땡겨도 조금도 움직이질 않아요. 문득 환희심을 내지 말지니라. 이 안 되다가 화두가 되면 이 환희심, 기쁜 마음을 내기가 쉬워요. 절대 환희심을 내지 않아야 됩니다. 화두가 되면 이 환희심뿐만 아니라 들뜨기도 쉬운데 그 심지어는 뭐 별것 아니네. 그 우쭐하고 아주 기고만장한 그 금방진 쪽 분수에 넘치는 그런 무례한 생각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공부 안 되는 분을 보면 에에 밥버리기 같은 놈들. 아 저러고도 밥 처먹는다고. 아 선방에 들어가서 꾸벅꾸벅 조시는 분들 보면 아유 저 멍청이 봐. 그러면서 자기 이상 없는 것처럼 아주 기고만장할 수도 있어요. 절대 그렇게 들뜬다든가 분수에 넘치질 않아야 됩니다. 화두가 될수록 더 담담한 마음을 가지고 더 아심해서 화두만 더 지극하게 간절하게 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잘 되든 안 되든 내버려 두고
이 참선자는 화두가 잘 되든 안 되든 일체 신경을 쓰지 말고 이 잘 돼도 좋아하고 기뻐하지도 말고 안 돼도 안 된다고 괴로워할 것도 없고 또 근심 걱정도 말고 안 될수록 더 지극하게 애만 써야 됩니다. 늙은 쥐가 관제를 쏟듯 다만 무자를 거가해 보아라. 다만 무자를 거가하여 보아라 했습니다. 늙은 쥐가 쌀 괴짝의 구멍을 뚫을 때는 구멍 뚫기 좋은 것만 꽤 많게 계속해서 구멍을 뚫습니다. 이 그렇듯이 오직 무자만 이 지혜롭고 참고해서 이 더 애써나가야 됩니다. 이게 한 번에서 안 되면 열 번하고 열 번에서 안 되면 백 번, 천 번이에요. 이 될 때까지 진이가 날 때까지 끈질기게 아주 고집스럽게 그 해나갑니다. 그래야 하되 아주 지혜롭게 해야 돼. 이 지혜로운 공부는 보리를 이루고 우치한 공부, 즉 어리석은 공부는 이 생사윤회를 면칠 못합니다. 아주 공부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야거 좌중에 등묘 정력좌하야 등은 정오 재신이 단불용 창력이 위묘니라. 약 창력 제시하면 적해 산 정경이니라. 만약 안전 가운데 미묘한 정력 도움을 얻거든 잘 잡들일지니. 이 만약 앉아서 참고를 하다가 이 정력이 생기거든 잘 잡아가라 했습니다. 이 화두 참고는 좌선에서 가장 힘얻기가 쉽습니다. 특히 초보자이거나 스스로 하근기란 느낌 난 그런 사람일수록 또는 나는 발심 못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가급적이면 앉아서 하는 것이 좋고 되도록이면 움직이지 않고 결제 해제 없이 그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화두의 덕력을 하고 선정에 들기가 쉽습니다. 이 덕력을 해도 아주 지혜롭게 잘 들어가야 점점 힘차게 들리고 이 잘 잡아가지 못하면 덕력을 했다가도 힘이 없어지고 화두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화두는 지혜롭게 적당히 잘 들어가야 됩니다. 다만 억지로 용을 쓰지 않는 것이 묘함이 되느니라. 화두 참고에는 절대 용을 쓰지 아니해야 됩니다. 용을 쓴다는 것은 힘을 써서 억지로 화두를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용을 쓰면 화두의 진위가 돌발하기가 어렵고 설사 진위가 돌발했다고 하더라도 흩어지기가 쉬워요. 용을 쓰지 않고 드는 것이 묘함입니다. 즉 이상적으로 화두 참고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용을 써서 화두를 들게 되면 정의 경계가 흩어지리라. 이 정의 경계란 화두 삼묘의 경계를 말합니다. 이 용을 쓰면 정의 경계가 막 흩어지고 말아요.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